그 지독하던 냄새가 아주 싹 가셨네 그냥. 어머, 새 옷이 됐네. 자리 씨, 고마워요. 아, 왜 때려 진짜? 아니, 몇 번을 불러도 왜 대답을 안 해? 이모 아직 안 들어왔어? 어. 아니 너는 뭐야 정신을 썼길래 어? 몇 번을 불러도 못 듣고. 아이고. 아니 우리 아들 다림질 하고 있었어? 가만있어 봐. 아니 이거 그때 오버헤드 한 그 썩은 그 옷 아니야? 어머 철이 너. 언니야 나왔어. 뭐야 이 분위기는? 응? 아유 둘이 또 싸우고 있었어. 아 이리대 이거. 아유, 뭔데 그래? 얘 수호라 글쎄. 철이 얘가 지난번에 술 먹고 그 오버헤드한 옷을 화장실 가져서 빨아가지고 온 화장실을 썩은 냄새 배게 하더니 아우. 어머 이제는 이 다림질까지 하고 앉았다. 야 철아 너 정말 어? 이 옷 주인이랑 무슨 사이니? 아니야 그런 건.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. 집 평생 키워준 네 엄마 양말 한 짝 안 빨던 놈이 아들 다 소용없다 그러더니. 아유 서울아 내가 이상한 살았나 봐 정말. 아유 그러네. 아 얘들 그래 진짜. 아 내일부터 맨날 엄마 양말 빨면 될 거냐. 너 진짜지?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니 자꾸 웬일이야? 아니 뭐 빵꾸나 짜장면 또 갖고 온 거야? 아 이번에 빵꾸 난 게 아니라요.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. 아니 철거방 총각이 우리를 왜 대접을 해? 어? 아니 난정 씨 어머님이시잖아요. 그래서. 아니 우리 난정이랑 철거방 총각이랑 무슨 사이인데 내가 그런 대접을 받냐고 글쎄. 아이고 참나. 아니 일단 드시고요. 아 그리고 이거요. 근데 난정 씨는 없네요. 난정 씨 좋아하는 깐풍기 갖고 왔는데. 아이고 됐으니까 가지고 가. 어? 먹고 싶으면 우리가 알아서 시켜 먹을 테니까. 아이고 이건 뭐야 이거 근데. 아니 이거 우리 난정이 옷인데 왜 총각이 들고 와? 난정 씨가 취해서 오바이트를 많이 했걸랑요. 그래서 제가 벗겨갖고 빨아서 이렇게 잘 다려왔어요. 뭐라고 우리 난정이 옷을 벗겨? 같이 있었던 거야? 어?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해? 그걸 말하면 어떡해요? 어머 난정이 넌 너 우리 난정이한테 무슨 짓을 어떻게 한 거야 이놈아? 어? 뭐 옷을 벗겨서 어쩌고 어째 이놈아? 엄마 아무 일도 없어. 이런 말에 피도 안 맞은 놈이 감히 네가. 야 네 부모 어디야? 네 부모 뭐 한 사람이야 이놈아? 가자 이놈아. 저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어? 그래 이놈아. 오 그래 여기 전화번호 있구나. 여보세요. 휴대폰 주세요.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진짜. 난정 씨 뭐라고 말 좀 해봐. 저 진짜 들어와. 들어와 이놈아. 그 말이 정말이야?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지? 예. 오, 정말이야. 너 하늘에 맹세할 수 있지? 예. 저 정말 난정 씨 술 마시고 싶다고 그래서 술 사주고 술 취한 난정 씨 정신 잃어서 토한 옷 빨아온 죄밖에 없는데. 엄마 그러니까 철이 씨 이제 좀 보내주라. 자 핸드폰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오실 필요 없다고 얘기해. 예. 에이 여기 맞다. 여기 이 집이야. 아, 이거 보세요. 아니 무슨 일인데 남의 귀한 아들을 무릎을 끌어놨습니까? 아니 우리 아들이 뭘 어쨌길래요? 엄마 이제 오해 다 풀렸으니까 가자. 괜찮아? 뭐 오해가 뭐 살짝 있었나 본데 안 오셔도 될 뻔했는데 그러셨는데. 뭐? 아 야 순경이
순경이 아니니? 너 애랑이? 어? 저 짜장면하고 짬뽕은 너무 불어서 안 되고요. 깐풍기랑 군만두 드시면서 말씀들 나누세요. 이거 엄마도 맛있게 먹어. 식어도 맛있을 거야. 넌 이제 그만 가라. 가야지. 나도 가서 얼른 일해야지. 네, 사장님. 예,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예. 그럼 맛있게 드세요. 그릇은 대문 밖에 놔두시면 되고요. 저 단정 씨. 이따 집에서 보자. 예전에도 맨날 남학생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쏙 날라리였는데 그 딸도 똑 닮아가지고는 세상에 순진한 우리 아들 술 사달라고 꼬셔가지고 외박이나 하게 만들고 말이야. 엄마, 그런 게 아니라 난정씨가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. 그런데 왜 네가 걔 술을 사줘? 너 한 번만 더 걔 만나. 그런 여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야. 가만히 좀 있어. 옆으로 다 번지네. 고요, 잘 발라. 엄마, 난정 씨 그런 여자 아니야. 아유, 또 봐. 너 엄마 말 잘 들어.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 되지만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돼. 아우, 철아, 너 지금 뭐하냐? 엄마 손톱 빨라주잖아. 왼손으로 오른쪽 칠하기 힘드니까. 자. 다 됐다. 다 됐어? 응. 아유, 우리 아들 이쁘게 칠했네. 아유, 이뻐. 아, 언니 아들한테 이런 거 시키고 싶어? 어떤 엄마들은 아들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데 아들 큰 사람 만든다고. 남자가 큰 사람 되려면 부엌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엄마 손톱 칠해줘서도 안 된다는 말 나 아직까지 책에서도 본 적 없거든. 엄마 나도 아직 본 적 없어. 우리 엄마 손톱 내가 안 칠해주면 누가 칠해주는데, 그지? 그지? 아이고 내 아들 이뻐. 아이고 하여간은 못 말릴 모자야. 아이고 죽을 땐 살 땐 싸울 때는 언제고. 엄마가 이게 손이 원래 예뻐. 아이고